제가 이제 평소대로 가동 범위를 가져갔을 때 무리해서 가동 범위를 했더라고요. 고관절 굴곡근을 잘 못 쓰는 타입인데 그걸 어거지로 더 많이 내려가서 ATG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허리에 부담이 가고 있었고 골반이 후방 경사되면서 점점 허리를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피지크 선수 김승현입니다. 오랜만에 하체 루틴입니다. 최근에 제가 하체 비중을 많이 줄였고 강도나 볼륨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는데요. 피지크 선수로서 하체가 막 비대해지고 강도 높은 하체를 갖는다는 게 크게 이점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대퇴직근이라든가 종아리의 발달은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엉덩이가 좀 많이 커지고 대퇴사두가 신체적인 비율에 비해서 조금 더 커져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이 줄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 루틴보다도 힙과 대퇴사두를 많이 쓰는 동작을 좀 제외해서 강도가 좀 약한 이런 루틴을 좀 구성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열심히 하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는 명심하시되 본인의 비율과 중요도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현재 상황과 목표에 맞는 하체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to hit the beat. 보시다시피 이발을 했습니다. DM이 막 쏟아지더라고. 덮는 게 더 낫다, 짧은 게 더 낫다. 한 가지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더라고요. 마치 이번 대선을 보는 것 같아.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항상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알고 있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운동에 있어서 너무 편향된 그런 시선으로 접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하체 운동이냐 등 운동이냐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나누지 마시고요. 데드리프트는 그냥 후면사슬 운동입니다. 데드리프트로 어디를 키울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근비대를 위해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니까 기능적으로 나를 우수하게 만들고 더불어서 강한 후면사슬 근육을 갖게 됩니다. 엉덩이가 강해질 수 있고 엉덩이가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나에게 주겠죠.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득들을 다 조합을 해서 내가 몸이 커지고 예뻐졌을 때 이제 보디빌딩으로서 이제 활용되는 겁니다. 뭐 보디빌딩을 하기 위해서 데드리프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어버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열린 사고로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멀리 더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워밍업 단계에서는 스트랩을 쓰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뭐 실패의 점까지 가지도 않고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메인 세트 140에서 쓰기로 하고 워밍업까지는 이 정강이 보호만 하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튕기냐 이거. Like they're bringing anything to the table. Grow up, not your son's table. I do my own bits. Limited edition, no missing classic. I know that you're feeling it. 가봅시다. Feel mad cold nights, feel heavy. Same place going in the heart of the city. Nitty gritty feels iffy and the eyes feel shifty. The shit we're in, yo, it's all mad risky. All night long, let's feel it taking in. Beef with all the girls. Bullshit dripping off the chin. Dripping off the chin. 와우, 두 개 남겼습니다. 자, 일단 역도하로 갈아 신었습니다. 스쿼트를 오랜만에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스쿼트 할 때도 역도화를 잘 안 신어요. 아까 신던 범고래 신어도 되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역도화를 신겠습니다. 가동 범위를 조금은 덜 내려갈 거예요, 평소보다. 역도화 신은 김에 더 많이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 역도화를 신었기 때문에 덜 내려가지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이만큼 다 내려가겠지만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 정도까지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역도화를 안 신었다면 이 정도 내려가지는 거죠. 워밍업 한 세트만 하겠습니다. 60kg. 아, 차가워. 이렇게 조금 빠른 식으로 했습니다. 아, 왜 덜 내려가냐면 제가 이제 평소대로 가동 범위를 가져갔을 때 무리해서 가동 범위를 했더라고요. 고관절 굴곡근을 잘 못 쓰는 타입인데 그걸 어거지로 더 많이 내려가서 ATG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허리에 부담이 가고 있었고 골반이 후방 경사되면서 점점 허리를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피지크 백포즈 할 때 허리가 좀 두꺼워 보이는 경향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교정하기 위해서
굴곡근 훈련이라든가 장후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아 내가 스쿼트 깊이가 억지로 만들었던 거구나, 햄스트링 유연성도 없으면서 억지로 했구나, 고관절 굴곡근이 약하면서 억지로 했구나 이런 거를 체감을 해서 저한테 걸맞는 깊이를 다시 찾고 거기서만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겠죠 아무래도 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원래대로의 깊이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예전보다 더 좋은 자세로 더 깊은 자세를 하다 보니 제 신체는 더 발달해 있겠죠. 중량은 다소 낮아지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점진적 과부하나 뭐 증진 이런 거에 있어서 무조건 숫자 즉 무게나 반복 횟수가 높아지는 게 나의 발달로 이어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가적인 것들 자세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진적 과부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좀 타입 2B 섬유를 단련을 하고자 하는 거고 지금 섬유도 충분히 다른 훈련을 통해서 자극을 하면 됩니다. 계속 같은 결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종목마다 조금씩 결을 달리하면서 훈련을 해주시면 섬유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더 좋은 방향의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데드리프트 1세트만 하고 바벨 스쿼트 2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볼륨을 엉덩이가 아닌 대퇴사두에 집중하기 위해서 레그 프레스를 또 한 세트만 할게요. 네, 간혹 가다가 무게를 아주 많이 꽂고 되게 짧은 가동 범위로 30개, 40개, 50개씩 하는 분도 있고 그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무게를 조금 낮추고 조금 더 긴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해보시게 되면 내가 50개, 100개씩 할 필요가 없겠구나, 10개에서 20개 사이에 충분히 내가 운동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엉덩이가 뜨려고 할 텐데 그걸 개선하기 위한 사전에 움직임이 필요하고 복압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약간 엉덩이가 말린 듯 하더라도 가슴 들어주시고 복압을 잘 생성해서 유지한다면 생각보다 허리 부담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시면은 허리가 큰일이 나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세트입니다. 3세트밖에 없어요. 아직 그 초반이기 때문에 볼륨을 조금씩 쌓고 있고 얼마 없습니다. 주차가 이제 거듭될수록 점점 볼륨이 높아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홀딩 해주시고 락을 걸고 그대로 대퇴사두와 앞쪽에 텐션 유지해주면서 내려갑니다. 종아리가 닿았듯이 내려가주고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상체에 락을 걸어주세요. 둘, 내려가면서 강한 텐션. 셋.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제 몸보다 범고래를 걱정하고 있을걸요. 신발 구겨지는 소리. 다섯. 일어날 때 단순히 일어나지 마시고 사두를 펴는 힘을 살짝 줘주십시오. 일곱. 여덟. 스트레칭 겸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섯 개. 어쨌든 하체 간단한 루틴이었습니다.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한테 개인화된 적은 볼륨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씩 많아질 볼륨으로 운동을 해봤고요. 하체 운동이 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어느 정도의 유지나 성장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은 다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오늘 영상 또 즐겁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밀기 어깨 운동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